네, 반갑습니다. 대안치과교육개발원 강사 재정화입니다. 네, 오늘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외과적인 치료할 때, 네, 그렇죠. 버도 있고 실크도 있는데, 오늘의 질문은 실크가 산정 가능한 구강외과 진료가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봉합사가 산정 가능한 항목과 가능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네, 발치라든지 남발치, 매복치 같은 경우에는 봉합사 산정이 네, 불가능한 부분이 될 거고요. 자주 하진 않지만 좀 난이도가 있는 수식들 있죠. 낭적출, 단절제, 치아 재식술 같은 경우도 봉합사는 산정이 별도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봉합사가 산정 가능한 항목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강 내 소염술, 구강 내 소염술도 봉합사를 인정해 주나요라고 하시는데, 네, 맞아요. 절개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뉴거지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부착을 하고 양옆에 꿰매 준다든지, 또는 뭐 치조골 성형술, 골륜기 절제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크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열상 봉합술, 열린 상처를 닫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상 봉합술 구강 내외 다 실크가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성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저는 실크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협순소대 성형술 또는 설소대 성형술하고 나서 꿰매 주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 에도 봉합사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 절제술이라고 하는 외과적인 시술이 있죠. 네, 이상 증식된 잇몸을 잘라주는 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실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합사 산정 가능한 항목과 가능하지 않는 것을 구분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이 영구치의 치은 절제는 아마 저와 또 치주 파트 시간에 하셔서 기억이 또 조금 나실 건데요. 유치의 치은 절제술, 어떻게 산정하나 이렇게 기억을 조금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치의 치은 절제술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치아 맹추 장애 때문에 잇몸을 잘라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치은 식육. 막 이렇게 그 우식된 치아에 잇몸이 막 자라와서 덮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전부 다 치음판 절제술로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한 가지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게, 우리 영구치 같은 경우는 우식 때문에 치아 길이 연장을 위해서 잇몸을 잘라주는 것은요, 치은 절제술로 산정 가능하죠. 치관 확장술에 치은 절제술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구치의 우식 치료를 위해서 치관 길이를 연장할 목적은 치관 확장술의 치은 절제술입니다. 하지만 유치의 우식으로 인해서 치은을 잘라주는 경우는요, 네, 마찬가지로 치관 확장술로 청구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유치의 우식으로 인해서 치은을 잘라주는 경우도 치음판 절제술로 산정을 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 유치의 치은 절제는 어떻게 산정한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치의 치은 절제술은 치음판 절제술로 산정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병명은 다양할 수 있겠죠. 뭐 맹추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치음 비대 같은 것들도 올수 있을 거니까요. 우식으로도 할수 있겠죠. 유치의 우식 치료를 위한 경우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유치의 치은 절제술은 치음판 절제술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치과 교육개발원 강사 재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